당신의 얼굴을 처음 보았을 때 전율을 느꼈다. 오랜 시간이 흘렀어도 나는 또렷이 기억할 수 있었다. 분명 당신이었다. 가만히 타오르는 생의 열정을 깊고 검은 눈동자에 간직한 사람. 당신은 건장한 청년이 되어 60년 만에 극장에 나타났다. 시인이 되고 싶어 매일 밤 달을 향해 고개를 든다고 했다. 당신은 소중하게 손으로 눌러쓴 이력서를 품에서 꺼냈다. 휴학을 하고 입대 전에 사회 경험을 쌓을 겸 시작한 아르바이트였다. 내일부터 출근할 수 있어요? 당신은 고개를 끄덕였다. 매표소에서 돈을 받고 표를 끊어주는 일이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복도에 오래된 전등을 교체하고 극장 내부를 정리하고 영사실에서 보조 업무를 하는 등 부족한 일손을 채우게 되었다. 당신은 성실하게 이 모든 일을 해나갔다. 그러나 당신이 극장에 온 이유는 이게 전부가 아니었다. 나는 오랫동안 잠겨있던 문을 열어주었다. 이번 생에 당신이 감당해야 할 운명으로 안내했다. 당신은 필름이 쌓여있는 작은 방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발견했다. 거기에는 당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가려진 이야기, 당신의 사랑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때는 바야흐로 1960년대 여성 곡국의 전성기였다. 하 시절은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여성 곡단이었다. 공주궁의 비밀, 낙화유정, 무용탑, 목동과 공주 등 수많은 히트작이 있었지만 그중 제일은 옥중화였다. 춘향전을 창극으로 각색한 것이었다. 춘향역을 맡았던 신윤희는 애절한 눈물 연기로 관객의 눈물샘을 자극했다. 옥순영은 큰 키에 시원한 눈코입, 호탕한 목소리가 인상적인 보기 드문 남장 여자였다. 사내라고 해도 깜빡 속을 만큼 의젓하고 늠름했다. 전국에는 언니 부대가 있을 정도였다. 신윤희와 옥순영은 한 선생님 밑에서 파트너이자 라이벌로 길러졌다. 그러나 고아였던 두 사람은 라이벌이 될 수 없었다. 함께 있어야 완전해지는 관계, 세상에서 유일하게 서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랑하는 사이였던 것이다. 두 사람의 사랑이 오롯이 허락된 곳은 무대였다. 무대 위에서만큼은 모든 관객들이 두 사람의 애절한 사랑이 이루어지길 바랬다. 하 시절의 공연은 연일 화제가 되었고 매진을 기록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연기가 물이 오를수록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자신을 신윤희로 착각하거나 옥순영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 광팬이 생겨난 것이다. 왜곡된 사랑은 비극을 낳고 말았다. 옥순영에게 집착하던 한 여인이 그녀를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자신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옥순영은 원치 않은 피를 손에 묻히고 말았다. 도망자 신세가 된 것이다. 신윤희는 옥순영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로 했다. 당대 갑부로 알려진 이몽산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이몽산은 옥순영의 안위를 책임지고 하 시절의 뒤를 봐주기로 했다. 결혼식을 하루 앞둔 날 밤, 옥순영은 신윤희를 극장으로 불러냈다. 모든 걸 버리고 여기를 떠나자.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도망치자. 우리 둘만이 전부인 세상에서 살자.
그러나 두 사람이 꿈꾸던 세상은 오지 않았다. 그날 밤 광주 극장에는 큰 불이 났다. 세간에 알려지기로는 극장에 진입한 절도범이 전기 모터를 훔치는 과정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했다. 그러나 절도범은 끝내 잡히지 않았고 광주 극장은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 옥순영은 소품실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자욱한 연기와 불길을 뚫고 우산과 소품을 가지러 갔던 것이다. 신윤희는 옥순영을 찾지 못한 채 가까스로 자신의 목숨만을 구했다. 그 결과 얼굴에 심한 상처를 입게 되었고 이몽상과의 결혼 또한 무산되고 말았다. 극장 보수로 인해 공연은 중단되었다. 신윤희와 옥순영이 없는 하시절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사라져갔다. 1970년 여성 곡국의 전성기가 지나가고 쇼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사람들은 송창식과 하춘화 쇼에 열광했고 경로, 주먹, 폭소, 통쾌 액션 스타쇼 같은 새로운 형태의 공연을 좋아했다. 60년 만에 보는 얼굴, 늠름한 청년이 되어 돌아온 당신. 당신은 빛바랜 종이를 넘기며 신윤희가 읊었던 대사를 읽어내려갔다. 그리고 벅차오르는 감정을 어쩌지 못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면 믿어질까? 이루지 못한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라면. 어디선가 이곳을 지켜보고 있을 신윤희의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말이다. 당신은 눈물을 닦고 노트를 덮었다. 천천히 문을 열고 텅 빈 극장 안으로 들어갔다. 당신은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가 객석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그때 당신의 마음속에 어떤 문장이 떠올랐다.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사랑의 시였다.